안녕하세요. A87 부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품 리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뭐 영상을 촬영한다면 혹은 유튜버라면 꼭 사야 하는 장난감인데요. 바로 스몰리그 더블 보레드 매지감입니다. 바로 요렇게. 자, 요렇게 생긴 장난감이죠. 제가 이 제품을 장난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냥 가지고 놀기 좋아요. 굳이 뭐 보레드에 촬영이나 녹음에 필요한 장비를 부착하지 않아도 뭐 돌리고 조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밸브나 나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힐링이 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솔직히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가지고 놀기 딱 적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활용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케이지를 씌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몰리그 더블 보레드 매지감을 사용하게 되면 확장성에 진짜로 감탄하게 됩니다. 뭐 조명을 달아도 되고 필드 모니터를 달아도 됩니다. 마이크를 달아도 되고요. 뭐 아주 쏠쏠하게 변신 로봇처럼 다양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카메라, 예를 들어서 요즘 뜨거운 감자라고 할수 있는 소니 RX02라든가 뭐 액션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손잡이처럼 매우 짧은 셀카봉처럼 사용할 수 있기도 하죠. 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이 제품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생각보다 작동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개의 보레드가 있고 이를 동시에 고정하는 바두 개, 그리고 이거를 밸브를 이용해서 잠그는 방식인데, 밸브는 스프링 방식으로 쉽게 열고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레드 한쪽에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에 고정하고 장착할 액세서리를 또 고정하면 됩니다. 이제 뭐 나사를 고정할 때는 손으로 적당히 돌려주고 동봉되어 있는 육각렌치를 홀에 끼워서 더꽉 조여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는 이제 약한 1.5kg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체감상 이거보다 조금 더한 무게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활용성을 보이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 제품은 과연 얼마일까요? 공식 수입업체 기준으로 해서 뭐 대략 한 7만 원 정도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꽤 비싼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한 가치를 할까라는 물음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과 활용성입니다. 앞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각도 조절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장착한 필드 모니터나 마이크를 잘도 높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보레드를 이리저리 굴려서 원하는 각도를 맞춰놓고 밸브를 잠그는 방식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짐벌이나 뭐 전동 달리 뭐 이런 것들에 합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단점, 아쉬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전이 제품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뭐 딱히 단점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찾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제품은 없죠. 뭐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단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소리, 소음이에요. 소리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마감 처리가 조금 아쉽기 때문인데, 보레드를 고정시키는 부분과 손잡이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뭐 고무 마킹이나 실리콘 정도는 발라줬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쇠끼리 부닥치는 마찰음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로 중간중간 이제 테이프를 사이즈에 맞게 오려서 좀 붙여줬고, 그 덕에 소리도 나지 않고 고정도 비교적 좀잘 돼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고무 패킹을 살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이런 소음적인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면 진짜 완벽에 가까운 촬영용 장난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7만원이라는 가격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쯤 장만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